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우리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그나저나 듀오를 결성하셨던데요. 아, 불협화음이라고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예. 분명광 야.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이제. 뭐저 언제든 우리 장 매니저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날라갑니다. 복면가왕 나오실 때 그 복면 컨셉은 아시죠? 그 애장하는 인형 여기 이렇게 지시고 아 근데 너무 일도 많으신데 항상 이렇게 많은 것들 업데이트 하시려고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것들 다 챙겨 보시는데 일정 관리는 평소 어떻게 하세요? 일정 관리요? 네. 뭐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야, 대단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다 챙겨보잖아요. 아 요새 조금 버거워졌어요. 왜요? 3프로 다 보는 게. 아 근데, 많아졌죠 저희가. 근데 아직 소환하고 있는데 뭐 네. 그 비결은 이제 모든 영상을 두 배속으로 보는 거고. 네. 채널 이제 시간대 더 늘어나면 저도 좀 과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떤 얘기 저희가 나눴냐면요. 맞습니다. 우리 2프로님 10주년 때 제가 그 축가를 좀 불러드렸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진우 기자님 우리 10주년 하셨는데 그때 저 혼자 부르기가 좀 그래서 제 또 친한 지인인 분하고 같이 듀오를 불렀습니다. 역시나 불협화음이 나올 게 뻔해서 이름을 불협화음이라고 친 거 그것까지 또 챙겨봐 주셨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죠. 자 오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 좀 있었습니까? 뭐 일단 미국에서는 파월발 금리 인상 가능성 쇼크가 좀 있어서 요거 뭐 좀 빠르게 전망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좀 살펴볼 거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스냅발 쇼크가 있었죠. 그 이어서 오늘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또 이 당사자인 애플은 또 반사 수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이것 좀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슈 탐색에 앞서서 중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죠. 네. 중국 증시 어땠습니까? 중국 증시는 오늘 좀 짧게 살펴볼게요. 저희가 또 좀 시작이 늦어서 뒤에 또 미국 형님 와 계셔서 좀 저도 기대하고 있어서 일단 뭐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지수 뭐 3,600 탈환을 했습니다. 0.76% 올랐고 심천 성분 지수도 0.72% 올랐어요. 네. 항생만 이제 0.02% 플러스로 그냥 뭐 보합 수준, 항생테크 약보합 수준인데 오늘 특징적인 거는 독보적으로 중국에서 친환경 섹터와 전기차 섹터만 독보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 새에 국무원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세부 목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 친환경 섹터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량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2030년까지의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목표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 섹터가 강세로 갔어요. 근데 지금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각국에서 이런 목표치를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COP26 예, 그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각국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국은 자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이런 이 주도주들도 있고 요 섹터가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 또는 네. 고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무기화를 하려고 네. 한다 이러면은 그 수요처 입장에서는 네. 당장은 좀 잘 보여서 더 얻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고민할까요? 내가 천연가스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뭐 원유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투자대로 어마어마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미국 증시 이슈도 아까 말씀 주셨던 파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쇼크가 있었어요. 네. 이게 파월 의장이 22일 금요일이죠. BIS 국제 결제 은행 주최로 열린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뭐 이제 연설을 한 건데 세 가지 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나는 뭐 테이퍼링 시작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니까 큰 뭐 재료는 아니었고요. 공급 제약과 그 인플레이션은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다.
뭐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시적 하셨는데 일시적이 이제 내년도 내내로 좀 이어지고 있는 우리랑 다른 달력과 시계를 좀 쓰고 계신 우리 파월 의장께서 좀 뭐 고백을 하신 것 같고요. 좀 오판을 한 거에 대한.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발언이 이거였어요. 만약 물가 상승률이 끊임없이 더 높아질 위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그 우리의 수단이라는 게 뭘까요? 뻔하죠 뭐. 중앙은행이 가진 제일 무서운 네. 무기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죠. 예, 금리 인상. 교수님 어렸을 때 사탕 많이 드셨어요? 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인상이에요. 이거 이빨이 많이 썩어서 예. 금리 인상. 예, 금리가 있는 좀 인상입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인내를 뭐 할 것이다 시기상조다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네. 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좀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응 수단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대응 수단을 써야 할 상황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치솟고 있어요.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있습니다. CME라고. 여기서는 그 CME Fed Watcher Tool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 건데 30일 연방기금 선물이 거래가 됩니다. CME에서. 네. 이게 매월별 만기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을 하는데 네. 이 30일 연방기금 선물은 또 유로달러 선물과 함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예측한 도구로 쓰이거든요. 예,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Fed Watcher Tool이라고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있는데 2022년 6월 15일이 6월 FOMC가 있는데 이때 금리를 한 번 이상 인상할 확률이 63.3%로 올라갔어요. 야. 제가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체크한 건데 네. 6월에 바로? 그러면은 9월에는요. 9월 21일 날 또 FOMC가 있는데 한 번 이상이 83.1%. 거의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네요. 지금 시장은 네. 그렇게 갑자기 네. 바뀌고 있는 겁니다. 12월 마지막 금리 그 FOMC에서는요. 한 번 이상이 95.1%인데 두 번 이상도 74.8%, 두 번 이상도. 예, 세 번 이상도 42.4%로 좀 튀었습니다. 예. 사실 내년에 금리 인상 전망은 팽팽했거든요. 왜냐하면 9월 FOMC 때 점도표를 보시면 네. 동결 9분, 예. 인상이 9분, 예. 18명 중에 9대 9였단 말이에요. 팽팽했군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월 발언하면서부터인데 예. 사실 그 전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그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아마 금요일 밤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3분기나 4분기에는 꼭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금리가 튄 것도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파월은 왜 갑자기 매파로 변신을 하였는가? 왜 갑자기 매파로 변신을 했을까요? 그 뭐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플레이션 우려랑 뭐 이런 것들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진짜로 공급망 이슈가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실제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마 또 이교시의 미국 형님께 여쭤보면은 정말 미국인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정부랑 현 정부와 이제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연임을 노리는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갔다면 지금은 일단은 또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좀 뉘앙스를 보여줘야 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 억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인플레 억제 기대 심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네. 말장난인데 네.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심리가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얘들아 인플레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플레로 믿어버리면 그게 인플레를 만들어버리니까 인플레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는 그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 억제 기대 심리.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이걸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죠?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억제하려고 파웰이 일시적이다 네. 내기했다가 네.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언어 유희 개그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가끔 진지충으로 변신을 또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그 실제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할 수도 있고 저는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연말까지 시장은 좀 그 안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실제로 금요일 시장을 보면요. 단기물 금리는 2년물 금리는 올랐는데 중장기물 금리는 또 다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지어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목요일날 1.7%를 터치했다가 뭐 지금은 1.65 정도 되는 것 같고 금요일에는 아마 1.63대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뭔가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금리만 올라 이래서 경기 둔화로 보면서 단기물은 튀고 장기물은 오히려 떨어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역시나 이 지금 현 상황의 키는 공급망 이슈구나. 그렇다면 또 하나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되면 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나 실제 실행은 좀 밀릴 수도 있다. 후퇴될 수도 있다. 지금이야 지금 다들 6월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6월, 9월, 12월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과연 진짜 오래 갈까? 내년에도 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할 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미국이. 트럭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뭐 항만에서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일부 선진국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후진국은 요즘 네. 통계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이 코로나가 네. 해결이 안 돼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일단 아직은 없는.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영국, 미국 이런 데만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으로 치면 그 멕시코나 그 남미로 내려가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좀 다시 바뀔 수도 있다. 그럼 그게 굉장히 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 국경이 개방이 되면서 예. 또 그들이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트럼프 정권 때 철통 막 무슨 장벽을 세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게 바뀌면서 사실 뭐 일할 사람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걸 계기로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 그동안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항감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고를 해도 안 오는데 뭐 이제 무인화 해야죠. 자동화 해야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좀 국경을 개방해서 이민 정책을 바꾸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로 가는 걸로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테이너 개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물류 대란. 근데 이거는 또 쇼핑 시즌 이후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뭐 아마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업점에서 굉장히 또 챙겨보는 게 KB증권 이은택 팀장님의 이그전을 보거든요. 여기서 또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쇼핑 시즌을 앞둔 가수요가 많이 붙은 걸로 볼 수도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쇼핑 시즌이에요. 얘네는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그렇죠. 크리스마스까지. 근데 그때 내가 팔 물건이 없으면 너무나 슬프겠죠. 네. 그래서 물건이 있더라도 자꾸 더 시키는 겁니다. 네. 불안하니까. 내가 물건이 내가 발주했을 때 제때 못 올까 봐 계속 더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실 항구가 밀린다는 데가 모르겠습니다. 딴 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LA랑 롱비치만 난리잖아요. 다른 항구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엄청난 가수요가 발주가 좀 나간 건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닥치고 발준 거죠 일단은. 네.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가 20년 초에 마스크 그리고 올해 초에 목재 이런 것들이 일단 발주를 하니까 예.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다시 가격이 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빠른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장에 당연히 호재는 아니죠. 근데 네. 그리고 어쨌든 잠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되돌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각자 도생이죠. 그 폭행에 네.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가 이런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네. 뭐 보니까 오늘도 시간에가 또 후달덜 하던데 다들 아마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채팅방에서 네. 뜨거우시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또 저희 당사 이제 김철중 위원이 하나 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거 보니까 네. 허츠가 테슬라 10만 대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 보니까 이게 허츠가 글로벌리 50만 대가 있는데 10만 대를 신규 우와. 발주를 했다는 건데 가격도 보니까 보통 그 렌트카는 굉장히 싸게 깡통으로 사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의 뭐 정가에 사는 계약인 것 같다. 근데 또 물론 좋은 뉴스죠. 근데 앞으로 이런 뉴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게 테슬라는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는 차여서 그렇죠. 네, 뭐 좋은 뉴스지만 뭐 그냥 갈 길 가는 테슬라에 나온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헤쳐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요. 그 슬라이스 지난주에 슬라가 있냐 없냐 우리 저희가 논란을 했었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어른들은 슬라이스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투자는 어린이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슬라가 있어 없었는데 어린이들은 무슨 놀이를 합니까? 무슨 놀이요? 슬라임. 슬라임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슬라임. 훨씬 어린이들이 명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아까 그 금리도 말씀하시고 네. 아 방심하다 당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기업들도 있죠. 특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은 알파벳 그리고 마소 그리고 목요일은 애플 아마존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금요일날 스냅백 충격 이 얘기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냅이 26.96% 빠졌고요. 페이스북도 5.05% 빠졌어요. 뭐 트위터 알파벳까지 빠졌는데 일단 이 이슈죠. 애플의 그 앱 추적 투명성 강화, 프라이버시 강화, iOS 14.5 버전 업데이트를 4월 말에 했었거든요. 네. 이때부터 그 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니까 타겟 광고가 어려워졌다라고 스냅이 먼저 고백을 한 거잖아요. 네, 이슈 짓고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페이스북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4월 말에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본격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3분기였고 아, 그래서 2분기 실적때는 좀 미미했던 거고 그게 지금 페이스북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이 어떤 정책이냐면 앱이 개인정보, 특히 위치,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광고 식별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광고 식별자에 접근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다시 한번 컨펌을 해서 이게 가능한 그 거절을 유도하는 팝업을 띄운 거죠. 애플이. 여기서 이제 광고 식별자라고 하는 게 이제 IDFA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이제 평소 인터넷 검색 내역, 웹이나 앱의 방문 정보, 생활 패턴,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개인 정보 추적기가 수집한 타겟 광고용 데이터예요.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모바일 앱 분석 업체 플러리라는 데서 네. 새 정책을 시행한 뒤에 보니까 이거를 동의한 사람의 데이터로 한 광고와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는 비율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대부분 이거를 거절하는 거죠. 네. 어, 내 개인 정보를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IDFA를 허용을 했을 때 타겟 광고와 거절한 사람의 데이터를 갖고 한 광고 단가는 4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타겟력이 떨어지니까 광고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애플은 뭐 SK 애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또 제공을 하긴 해요. 범위를 축소하고 데이터 양을 줄이고 또 시차를 둬서 적시성이 있지 않은 이런 데이터를 주곤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9월 20일에 iOS 15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는 또 어떤 업데이트를 했냐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예. 뭐 컨버전 밸류라고 해서 이런저런 행동 데이터 여러 가지 가공한 데이터를 이 사본을 그 에드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광고주는 아 내가 페이스북인데 타겟 광고 잘합니다 이러면 그냥 믿고 맡겨야 되죠.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맞아요. 그 로우 데이터를 광고주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죠. 페이스북 의존도가. 네, 네. 그런 일이 또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또 4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애플이 페이스북을 겨냥한 겁니다. 페이스북의 힘을 약하게 하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과 페이스북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페이스북이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할 거예요. 네. 자고 일어나면 할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있죠. 그래서 당사에 이제 요 커버하는 송범용 위원에게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봤더니 시장에서는 이미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올 걸 알고는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페이스북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가 있어요. 네. 여기서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성과가 3분기 기준으로 한 15%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낮게. 좀 미달한다. 예, 이런 광고 성과가 예. 타겟이 잘 안 됐으니까 이 뭐 클릭률이나 이런 구매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광고에 네. 대한 성과가. 이거를 고백을 했고요. 네. 그날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근데 페이스북도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각 뭐 온갖 사진을 다 올리고 내 정치 성향까지 올리는 게 페이스북인데, 자 그런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광고 툴을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페이스북도. 네. 근데 기존의 그 IDFA라는 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만약에 부진하면 4분기는 더 부진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해요. 하지만 시장이 알고 있어서 선반영은 되어 있더라도. 약간 주가는 횡보할 걸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빅테크는 아시다시피 하락할 거를 베팅해서 뭐 파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예. 지나고 보면 올라있으니까. 어쨌든 예. 횡보는 좀 각오하고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페이스북 매출의 98%는 광고입니다. 직격탄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변신을 하려고 하죠. 이름도 바꾸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성장성은 있어요. 혹시라도 물려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해서 실적이 나기까지는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28일 날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네. 사명 변경된 것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 오큘러스 커넥트였는데 일단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진한지는 월요일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번 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애플이 페이스북을 좀 견제하는 걸 본격화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 네. 명분은 좋죠. 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맞아요. 약간 이 데이터에 대한 네. 헤게모니를 애플이 좀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애플한테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광고 비즈니스에서 이게 애플이 가는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아직 애플이 그렇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하면 욕먹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광고 지금 비즈니스가 어떤지 좀 추정을 해보니까요. 네. 그 브레이크다운을 하진 않거든요. 네. 실적에서 번스타인이라는 데서 추정을 해보니까 2017년에는 약 3억 달러였는데 광고 매출이 네. 21년에는 한 3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 이야, 10배.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에는 약 70억에서 100억 달러로 전망이 우와. 된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예. 올해 한 50억 달러가 아닐까 광고 매출이 예. 그리고 3년 안에 연 200억 달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대부분은 앱스토어 검색한 거거든요. 예. 앱스토어에 내가 이렇다고 해요. 만약에 그 스냅챗을 쳐도 틱톡이 맨 먼저 올라오는 건 광고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거 맞는데 향후 애플 TV, 애플 메일, 애플 맵 등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죠. 예, 지금도 미미하게 있다고는 예. 하고요. 근데 애플이 이제 타겟 광고의 데이터를 본인들만 좀 틀어질 수 있으면은 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격적인 광고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데인데 네. 여기서는 애플의 광고 시장을 연간 최소 600억 달러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20년 서비스 매출, 지금 21년은 이제 9월 결산이긴 하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서비스 매출이 상당 부분 앱스토어이긴 하거든요. 네. 537억 달러였어요. 아, 그럼 앱스토어 전체 매출보다 더 크네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네. 지금 그 공격적인 리서치에서는 예,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애플의 20년 실적을 1년짜리를 통틀어 보면 총 매출이 2,745억 달러였거든요. 아이폰 판매하는 거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와. 영업이익이 663억 달러였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광고 매출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페이스북의 작년 한 해 총 매출 98% 99% 광고란 말이에요. 네. 이게 859억 달러였어요. 거기 육박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고. 거의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구나. 예, 스냅의 지금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에 불과하니까. 네. 뭐 1년 해봤자 40억, 5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아마존이 또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봤자 지금 그 대단하다고 한 게 25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런 논란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애플이 사용자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자기들만 타겟 광고를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반독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서 구글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글도 이거를 틀어막고 싶은데 얘네도 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는 광고 사업자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반독점 논란이 나올 예.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좀 그래서 아마 천천히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물론 이번 이제 애플도 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 물론 이번 실적 발표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얼마나 또 생산 차질, 아이폰 생산 차질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애플은 원래 가이던스를 지금 제시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광고 시장의 잠재력은 내년부터 원래는 매출의 좀 성장 정체가 네. 좀 예상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또 가뿐히 뛰어넘을 장기 투자자들에게 좀 존버력을 키워주는 충분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게는 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회사들도 피비린내 나네요.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우리가 독점이냐 이렇게 또 이런 논리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네요. 네. 저 야 진짜 무협지 같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좀 정례적으로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사에 요 다 종목별로 커버하는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으니까요. 네. 중간 중간 물어보고 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이런 아주 빅테크 기업들 투자 포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한 수 크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